마는 위장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생마로 썰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마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는 필러를 이용해서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껍질을 까실 때 마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 장갑보다는 이렇게 니트릴 장갑을 끼고 꼭 까주세요. 이제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마를 자색마를 이용해서 전을 붙여 보겠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또 자색마는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또 영양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마가 흰색마도 있고 이렇게 자색마가 있어요. 근데 영양상으로 또 다 마찬가지인데 보기 좋고 자색이라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저는 또 이거를 이용해서 전을 붙여볼까 합니다. 이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까실 때 조심하세요. 깐 마는 이제 강판에 갈겠습니다. 네, 이제 껍질을 벗긴 마를 이제 강판에 갈아 보겠습니다. 아, 마는 믹서기에 갈지 마세요. 강판에 꼭 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주세요. 그래서 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가 끈적끈적해요. 이게 이 성분이 뮤신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마는 위장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생마로 썰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전을 부치는데 전으로 또 드셔도 좋고요. 또 저는 가끔 이렇게 흰 마를 이용해서 토란처럼 국을 끓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깨 놓고 마국도 끓입니다.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주세요. 색깔 참 이쁘죠? 그러면 이렇게 찐득찐득해요. 예. 그리고 또 마 보관하는 방법은요, 서늘한 곳에 한 영상 12도 정도 기온에 꼭 보관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다 썩어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 사다가 보관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 마를 다 갈았습니다. 이렇게 찰져요. 예. 갈은 마가.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약간의 소금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소금이 녹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서 이제 전을 부치겠습니다. 이제 팬에 불을 켜주세요. 팬이 뜨거워지면 이제 마전을 부쳐 보겠습니다. 네, 기름을 넣어주세요. 네, 충분히 넣어주세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떠서 전을 이렇게 부쳐주세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네, 도톰하게 부쳐주셔도 돼요. 저는 요 위에다가 붉은 고추 넣으셔도 좋고요. 또 푸른 거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쑥갓잎 이렇게 하나씩 얹어서 모양 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밀가루 전분 없이도 쫀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전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